일본 도쿄 나카노구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면도칼을 들이대 현금을 갈취한 남성이 체포당했습니다. 이 남성은 오전 4시쯤 택시에서 내릴 때 택시 운전사에게 면도칼을 들이대 현금 5,000엔, 한화 약 5만 원을 갈취. 이후 발걸음을 옮겨 인근 규동집에 들러 규동을 구입. 그런 뒤 또 면도칼로 현금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결국 점원이 신고를 해 이 남성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걸어서 도주. 이후 근처 길거리에 있던 그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고 합니다. 이 남성은 범행에 대해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.